저는 27살인데 네. 갑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요. 여기서 죽음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고요. 네. 직업상으로 저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죽음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무슨 간호사입니다. 네. 네. 질병이 질병으로 인한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1년 정도 뒤에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전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제 앞에 이미 퇴사를 예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도 하루에 그 막 힘든 일들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1년을 버티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기면 숨이 탁탁 막히고 이대로 죽으면 인내한 시간이 다 날아갈 것 같고 그렇다고 1년이라는 시간을 불안에 휩싸여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편안하게 1년을 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서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치료 간단해요. 평생 이 직업을 갖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려요. 간호사를 60살 은퇴할 까지 하겠다.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평생 하겠다. 딴 거 다 포기하고 간호사 하겠다. 간호사 말고도 다른 직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자기 질문의 요지를 생각해야 돼. 질문이 뭐라고 했어? 1년 있다가 퇴사하겠다. 근데 1년이 너무 지루하고 깝깝하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퇴사하겠다는 데 너무 집착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급증이 났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일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1년 하려니까 1년이 가마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평생 하겠다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하겠다고 생각하고 1년을 버티라고. 버티기는 왜 버텨? 버티고. 평생 하겠다 그러면 조급증이 없어져 버리지. 그만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더 깝깝해지나? 네, 네. 사실 그래요. 지금 자기가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이걸 한번 그만둬야 되겠다고 결정을 이미 마음에서 내려버렸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으면 지금 내일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결정을 내려놓고 지금 1년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1년이 지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요즘 다른 거 물론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은 딴 거 해보면 간호사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제가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래서 2년 정도만 딴 일을 하면 아 어차피 다른 거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그냥 간호사 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편하게 간호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렇게 꼭 갔다가 와야 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갔다가는 와야겠어요. 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8살 이제 내년 될 때까지 열흘 이상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나는 66세가 되더라.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 그 28살도 나이라고. 그러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에다가 자꾸 아이고 내일 모레면 30살이다 내일 모레면 40이다 내일 모레면 50이다 내일 모레면 60이다 자꾸 이렇게 나이에 뭘 무슨 정해놓고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 25살에서 6살 가나 6살에서 7살 가나 9살에서 30살 가나 똑같은 그냥 한 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30살에 지금 여기 30살 넘은 사람 그럼 어떡해? 그럼 30살에 거기 인생을 걸어놓고 지금 아이고 1년 전에 30살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조급증이 생겼어. 지금 이런 거예요. 조급증이 생겼어. 조급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떠냐? 딴 걸 하겠다는 생각을 당분간 내려놔요. 그러니까 아 이걸 하겠다. 그냥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계속 하는 게 낫겠다 하면 계속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바꿔보고. 그러니까 생각을 그만두겠다고 정해놓고 1년 하지 말고 1년 더 해보고 1년 더 해보고 결정한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요.
딴 거 한다고 지금 정하는 거 놓지 말고 스님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간호를 즐거운 마음으로 1년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1년 후에 뭐 한다? 다른 걸 한다. 결정 순서를 바꾸라. 지금 결정하고 1년을 더 하지 말고 결정을 1년 뒤로 미루라. 간호사를 계속 할 건지 딴 걸 할 건지. 제초도 자기 그, 나갔다가 에. 들어오면 마음은 좀 편할지 몰라도 네.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계열에서 조금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네. 그럼 순서가 밀리고 후배가 위에 올라가고 이러면 나중에 돌아와도 기분이 별로 썩 안 좋아. 그러니까 결정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싫다는 마음으로 1년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가 1년을 한번 해보자.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뭐 한다? 나간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마치 이게 내 간호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1년을 해봐.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하루에 환자 몇 명 정도 자기 책임하에 이래 돌봐요? 17명 정도. 17명. 아이고. 이왕제 하는 집에 한 50명 보면 어떡해. 죽어요 저. 어? 죽어요. 그러면 나는 하루에 강연할 때 한 300명 하는데 이왕제 하는 집에 좀 더 넓은 장소 모아가 1000명 하는 게 낫잖아. 이 하루에 질문 이거 3명 하는 게 낫나? 이왕제 하는 집에 한 10명 해주는 게 낫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10명 한다고 질이 떨어지나? 질을 떨어뜨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17명 한다면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한 25명은 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선배는 10명을 하고 나보고는 17명, 17명 한다. 이런 불만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선배는 10명을 하면 1년에 만약에 300일이다 그러면 얼마야? 3,000명을 그러니까 1일로 계산해서 3,000일을 3,000명을 보는 택이잖아. 그러면 선배는 나보다 벌어 간호사가 먼저 됐잖아. 경험이 많잖아. 근데 나는 하루에 17명씩을 보면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5,000명을 보잖아. 그럼 선배보다 한 70% 많이 하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선배가 나보다 3년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만 지나면 나하고 선배하고 실질적인 임상 경험은 같아지지. 그럼 내가 선배보다 앞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나 불리하나?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나가서 일하는데 그것만 조금 한가하게 쉬면 말이냐, 한 명이라도 더 보자, 경험을 더 쌓자. 이렇게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 교회 다녀야 안 다녀? 안 다녀요. 교회 좀 다녀라. 교회 다니면 무슨 얘기가 있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이런 말이 있어. 산상수훈에 첫째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주라. 이런 게 있다면 이 세 가지가 그냥 비유인데 이 불교적인 용어라 하면 수처작주라 그래. 수처작주. 어디에 처하든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어디에 처하든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 오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오리를 따라가면 그 사람이 주고 내가 종이야. 그 사람이 갑이고 내가 어리란 말이야. 내 심리가 줄게. 이래버리면 누가 주가 된다. 내가 주가 되고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볼수록 나한테 유리하다 생각을 이래 바꿔버리면 많이 보는 게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주가 되고 갑이 되고 언니가 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병원의 주인이라면 어떨까? 자기 조금 보려고 그럴까? 환자를 많이 보려고 그럴까? 많이 보려고 하겠죠. 자기가 병원장 같은 기분을 내란 말이에요. 거기 종업은 마음 내지 말고 그렇게 1년 해보고 그래 생각을 확 바꿔가 1년 해보니까 간호사 오히려 마음도 낫고 환자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게 참 좋다. 이렇게 되면 딴 직업을 안 가져도 된다. 갔다가 안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내고 또 갔다가 오면 올 때도 이제 다시는 안 온다 이럴 수도 있어. 내 왜냐면 적극적으로 해봤는데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시간을 확 줄이는데 어차피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
네. 그래야 조급증이 없어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하게 돼.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져라가 더 마음에 다가오면 교회를 가고 수처작주 어디에 가든 내가 주인이 되라 이 말이 더 다가오면 어디로 가고? 절로 가고. 절로 가고. 두 개 다 다니고 싶으면 양다리 걸치고. 두 개 다 안 다녀도 되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지금 주인 노릇을 해야 돼.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